시화창작 문학대상 15문 성령 신미용. 미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최한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표를 수여합니다. 2024년 10월 13일 중앙문예제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.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다음 시화창작 작가상 유정옥 시인님. 유정옥 시인님? 유정옥 시인님? 좀 앉으세요. 시화창작 문학작가상 15문 성명 유정옥. 이 사람은 시화창작에 주최한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점수 한 표를 수여합니다. 2024년 10월 13일 중앙문예제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. 여러분 축하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보답을 네, 전달해 주시고. 네,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시화창작 최우수 작가상 시부문 성명 김승교님. 네,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시화창작 최우수 작가상 시부문 성명 김승균. 이 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최한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펜을 수여합니다.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계속해서 시화창작 작가상 성명 손아리 스님.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성명 서라니. 이 사람은 시화창작에 주최한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점수와 표를 수여합니다.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. 여러분 축하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성명 모상철님.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성명 모상철. 이 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최한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펜을 수여합니다.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. 네, 축하드립니다. 혹시 김혜사 선생님이 오셨나요? 없으세요? 다음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김혜사 선생님. 시화창작 작가상 시부문 성명 김혜자. 이 사람은 시화창작이 주최한 문학상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에 이 증서와 표를 수여합니다. 2024년 10월 13일 종합문예지 시화창작 발행인 임채화. 여러분 축하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
대상 받으신 선생님 여기 앞으로 오시고 네, 꽃다발 정식 하겠습니다. 네, 같이 좀 멋진 분들 같이 사진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네, 신미영 문학대상 우리 신미영 작가님. 지금요 하나 둘. 네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최우수 문학상 소설 여정원 선생님. 안 오셨고 아 우리 김승윤 네, 최우수 작가상. 사이즈는 뭐